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우리 원리스올 비전올 우리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해서 합시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편집합시다. 이런 말씀 가지고 천국 문을 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는 주간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만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구나, 이거는 말씀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응답이에요. 성장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칙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또 나도 신앙이 좀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또 나도 인본주의 안 쓰고 좀 성장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까? 일단 말씀이 떨어지면 적극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내게 떨어지는 순간에 그대로 실행을 해요, 실행. 순종이 뭡니까? 실행입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첫째 아들입니다. 그 가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A가 뭐냐? 신앙생활의 첫째가 뭐냐? 바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적용입니다. 적용. 말씀을 들었으면 삶 속에 적용하는 것.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냥 듣고 말아요. 참고하고 말아요. 말씀을 적용 안 하니까 응답이 없지요. 삶 속에서 생동감이 없지요. 실감 나는 신앙생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못 입히지요. 적용을 안 했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그걸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계속 왔지요. 응답 받은 것처럼, 받지도 못하면서. 은혜도 못 받으면 받은 것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적용하지 아니하면 절대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많은 것을 적용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매주 강단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중에서 한 가지, 심지어 한 단어만 잡아라, 한 단어. 한 단어만이라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보시라. 적용해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천리길 가는데 한 걸음.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로 한 단어, 그 한 말씀, 그거를 그렇게 잡고 내가 한번 이번 주간에 내가 한번 적용해 봐야지. 적용해 봐야지. 그 마음만 먹어도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콩나물이 뭐요?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부어요. 확 붓습니다. 그럼 물이 다 쏟아져요. 또 부어요. 또 쏟아져요. 물을 다 부었는데 다 쏟아지는데 어떻게 콩나물 자라느냐? 자랍니다. 그럼에도 자란다. 여러분이 하나씩 조금씩 어떻게 적용해 보려고 고민하는 것 자체만 해도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고민도 안 해요. 고민도. 고민 자체도 없습니다. 노트는 적어놔요. 끝. 노트야 잘 자라 하면서. 끝이요. 전혀 삶 속에 냄새가 나지 않아요. 아, 이 사람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구나. 아침에 선교사가 매주 오는 선교사 톡이 왔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목사님, 정말 이 강단 메시지 감사로 편집하라 이 말, 일주일 내내 눈물로. 제가 요즘 말이죠. 요즘 목사님, 제가 요즘 무슨 이 영적인 무슨 이, 갱년기가 왔는지 계속 눈물이 납니다. 그래, 눈물이.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 감사했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적용하면 성장한다. 적용을 하면 성장이 일어나요. 성장이 계속 되어져요. 그걸 누가 하느냐? 본인이 알고 주위가 더 잘 알아요. 야, 이 사람 자꾸 성장하구나.
영적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었구나, 다르구나, 적용을 한다는 증거예요. 그게 말씀을 적용한다는 증거지요.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이 된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만큼 감사는요 마치 펌프에 붓는 마중물처럼 그렇게 더 많은 감사가 계속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나와요. 계속 나와요. 우리가 감사 리레이를 펼쳐나가는 삶을 살면 그 삶이 뭐라 그래요? 천국의 삶이다. 지상 천국 누리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요 표정이 좋아요. 인상이 좋아요. 잘 났다 못 났다가 아니에요. 꾸며봤자 소용없어요. 다 보여요. 정말 마음속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분노, 불평, 원망 그런 거 없어요. 원수 맺고 무슨 당 짓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영계 모두 성도들 24시 절대 감사의 체질이 될 정도로 나의 모든 발걸음이 감사로 편집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시 이제 강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오늘 23장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마태복음 21장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 사명을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길을 가는 그런 길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사건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사건건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당시 유대 종교 제도자들의 모습이 쭉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또 서기관 사두개인 헤롯당원 백성들의 장로들 비롯해서 날고 기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총동원돼가 교대로 계속 바톤터치해 가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지식 전문성을 가지고 총공격을 했지만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물리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모든 공격을 전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구약의 말씀으로 다 대응했고 그 결과 아무런 반론도 제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감히 마태복음 23장은요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들은 이제는 꾸짖기 시작합니다. 꾸짖는 내용이 이제 본문에 쭉 나옵니다. 그것도 강도가 아주 강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이런 표현을 하실까 할 정도로 신랄하게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강하겠냐. 결정적인 것이 뭐냐. 이들이 천국 들어갈 사람들을 막고 천국에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남들에게 자기도 은혜를 받지 않고 남들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은혜 받은 것도 쏟아버리게 만드는 이 못된 행동 이걸 예수님이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지옥의 판결을 면할 길이 없다. 성령 회방제입니다. 전도를 막았다. 은혜 받는 것을 막았다. 헌신을 막았다. 성령 회방제입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 편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말이에요. 왜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 율법 다 외워버렸어요. 평생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서 나와! 할 정도로 당당하게 외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큰 착각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내용이 없는 실제적으로 예수님 봤을 때는 완전 껍데기 삶이에요. 완전 껍데기야. 껍데기 삶, 껍데기 신앙 많아요. 껍데기 끝으로는 대단하게 신앙 좋아 보이는데 전혀 실제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의 이 새 시대가 열렸지만은 이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옛털, 이 고정관념, 옛털 딱 잡혀 있어요. 복음이 주는 그러한 참 축복과 그 맛을 제대로 맛보지도 못한 마치 수박끝 하기식. 수박끝을 아무리 핥아봐야 수박맛 못 느낍니다. 수박끝 하기식. 걔만 왔다 갔다 하고 은혜 받은 척하고 교회 사역 잘하는 척하고 교회 생각하는 척하고 척척척 하고 있어요. 맛을 못 봐. 언제 맛보겠어요? 맛 못 봅니다. 본 척하지만 본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는요 이렇게 복음의 맛을 알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보다 복음에 이 복음의 맛을 못 볼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는 아예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한 번도 못 들어본 억울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모여 천국 문을 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문제 걸려가지고 그 서론에 걸려가지고 허송세월을 보게 되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언계 전 성도는 천국 문을 여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답을 얻고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우선되어야 할 복음 처음 1절로 3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자리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면 이 대리석으로 된 돌로 된 이 의자가 있어요. 돌로 된 의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 자리에 앉았다. 따라서 이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모세의 권위를 계승해가지고 일반 대중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의 율법의 온갖 까다로운 규례들 이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아주 궤변적인 예외 방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율법의 의무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그들은 하나도 율법 안 지켰습니다. 율법은 가르치면서 하나도 안 지켰어요.
특별히 사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워줘서 이런 것들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본질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뭡니까? 종교의 특징이 뭔가? 형식만 가득 형식.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전부 다 사람 죽이는 꼼짝 못하게 만들어놓는 이걸 다 씌워놨어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한테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본문 이해해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쭉 여러분 성경 쭉 보시면 쭉 나와 절절히 나와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계속 나와요. 화.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복음의 맛이 아닌 다른 맛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맛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기 앞서서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에 보면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기에 대해서 질문을 이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변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이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 1절에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찌해서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냐 되물었습니다. 다윗이 주라고 불러야 할 이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되었다면 모순 아니냐?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이 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뭡니까? 율법 속에 있다 보니까 반쪽짜리 지식입니다. 이 반쪽짜리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은 옷이지만은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이지만은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뭐냐?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이 다윗은요, 이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했어요. 아직 오시지도 안 했는데 영안이 열려 다시 오실 나를 구원하러 오실 이 구주가 예수라는 사실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해서 나의 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이 영적 진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뭐요? 영적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 그게 아무나 모르.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비밀 있죠? 비밀. 다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데. 이 바울이 그래서 감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에게 알려주지도 않아요.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 그리고 이 장소에 와 앉아있다. 이거는요, 지구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이요. 오늘 죽어도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라고. 뭐 세상에 그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오늘 죽어도 오늘 천당 가고 싶은 사람 많을 거요.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골치 아파가지고.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안 가고 싶지요. 돈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 강서구 사는 분들, 영계 오는 분들 거의 다 빨리 천국 가고 싶으면 많을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았다. 그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 전능자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이를 쓰고 앉는 것도 머리카락도 세신다 하는데 얼마나 머리 뻣뻣이 설 정도로 시험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고요. 졸듯이 하나님은 구만리 장충에 계시는 것처럼 옛날에 듣던 그 소리 또 듣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살면 절대 세상 모르기입니다. 이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서론 인생입니다. 전부 서론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죽을 쏩니다. 평생을 서론 인생 참 어리석지요. 본론을 놓친 서론 인생 왜 엑스트라로 삽니까? 이왕이면 주인공으로 하지 왜 엑스트라 내가 맨날 들놀이만 합니까? 여러분은 들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멘. 주인공이라고요. 근데 그걸 본인이 모르고 정체성이 없으니까 맨날 사는 게 들러리 같대. 구경꾼 같대. 교회 와서도 구경꾼 같대. 들러리. 교회 보니까 뭐 엄청 크네. 뭐 아이고 사람도 많대. 내 같은 거 안에 있으나 없으나 뭐 들러리. 내가 이 교회의 주역이 돼야지. 아멘. 이게 성경적 신앙 자세예요. 바른 자세예요. 내가 주역.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교회.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서이 돼. 이런 사람이 금방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계속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행동은 하나같이 전부 다 서론에 매여가지고 서론에 매여가지고 문자 하나에 매여가지고 돈에 매여가지고 자리에 매여가지고 저 여기 매이면 어떻게 돼요? 영적 본질을 놓쳐버려요. 교회 와서도요 뭐 다른 거 서론 때문에 시험 들었다 자리 때문에 차 주차하다가 뭐 식당에 가서 뭐 서론 뭐 사람 말 한마디 요 서론에 딱 잡혀버리면요 본론 놓쳐버려요. 이 사단이 노리는 방법입니다. 사단이 묘하게 노리는 게 서론에 잡히면 본론 놓쳐버려요. 영적인 건 놓쳐버려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이런 은혜 못 받게 만듭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술수를 다 씁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맛을 보고 난 후입니다. 알겠어요? 복음의 맛을 정말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후 은혜도 못 받은 게 뭐 일한다고 떠들고 있으면 시끄럽습니다. 깽가리 울리는 깽가리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시끄럽다고. 은혜 못 받은 증거입니다. 그게 말이 많아요. 복잡해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게 복잡하지. 은혜 받은 사람 심플합니다. 아멘. 뭐가 복잡해요? 지가 복잡하지.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복음으로 편집한 후에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그렇게 먼저 되어져야 참된 누림의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영적 영향을 입히게 되고 천국 문을 여는 삶을 살게 된다. 잠김 효과란 말이 있습니다. 잠김 효과. Lock in effect.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잖아요. 제품. 특정 제품. 이 제품을 내가 예를 들면 뭐 기계 집에서 가전 제품을 쓴다. 이게 오랫동안 써가지고 거기에 친숙해 있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이, 신제품이 나와도 싫어. 그냥 내 쓰는 게 편해. 편하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해서 막
막 이게 뭐 복잡할 것 같고 뭐 어려울 것 같고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안 써. 요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제품을 쓰도록 만드는 효과, 잠김 효과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 잠김 효과를 활용해가지고 상품을 초기에는 무상으로 주기도 하고 또는 헐값으로 제공해가지고 일정의 어떤 수가 찰 때까지 그 고객이 될 때까지 계속 공급을 해서 이것을 좀 습관화 시켜주는 잠기업 딱 잠가놓은 이걸 풀어야 돼. 영적으로 이런 잠김 현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딱 잠가놨어.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전체를 밟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일일이 언급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옛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 편견에 빠져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다 너는 죽어. 절대 발전 없어. 세상은 변하고 있어 지금. 아시겠어요?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따라가야 돼요. 시대가 지금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에 가고 있다 지금. 이 정치를 보세요. 정치. 정치 얼마나 급속도로 지금 국민의힘 보세요. 대표가 30대, 30대. 대립의 1인이 20대, 20대 지금. 이렇게 확확확 바뀌고 있는데 얼마나 구닥다리입니까? 옆에서 말 한마디 하나 보면 이제 막 구닥다리 냄새가 팍팍 나죠. 신제품 팍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를 보면서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빨리빨리 생각 바꿔주기에 따라간다니까. 도태되지 않고 고정관념에 확 잠긴 이 상태에 빠져있으면 여러분들은요 전부 다 도태되고 쓰임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세트를 갖춰라. 영계 모든 성도를 영적 잠김 상태에 완전히 빠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적 잠김 상태에 완전히 빠져나 아직도 남아있는 예틀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주는 새로운 맛,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날마다 맛보면서 가는 곳마다 천국문을 여는 그러한 생명군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속해야 할 현장 체험입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시작하면서 36절까지 반복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은요 책망이란 말 정도가 아니요. 화 이 말은 그냥 책망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예수님이. 본문 내용을 보면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왜 저주를 받아야 하는지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적용하면 어때요? 교회 부흥의 문을 닫고 있어. 교회가 붕대해도 기관이 붕대해도 지역이 살아나야 되고 그냥 막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막고 있어. 금방지게 이걸 막고 있다고, 못하게 한다고. 아시겠어요? 화 있을진저 나를 안, 나를 통해야 돼. 내 안에고는 안 돼. 내가 결정해야 돼. 화 있을진지. 15절에 보면 사람들을 변하듯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 은혜 못 받게 만들어. 훈련 못 받게 만들어. 16절에는요 눈먼 인도자, 눈먼 인도자라 이런 것들. 17절에는 어리석은 맹인,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그랬어. 자, 이들은 온갖 잘못된 율법 해석으로 억지를 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메시아를 인정하는 그것을 전부 다 막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저거 죽여야 돼, 저거. 저 가짜야, 저거. 지가 무슨, 어디서 나타나서 뭘 한다고? 이러시.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저는 목사라도 이런 욕 해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의 눈에 봤을 때 그 당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성경 많이 안다는 지도자들인데 예수님 눈에는 독사의 새끼들이라. 자, 이들이 지금 상태 그대로 있으면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 번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내면에는 이들을 향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사실 본문 37절에 보면 일곱 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책망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두고 애통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니 뭐 멸망할 게 뻔하니까. 멸망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하게 예수님 죽인 후에 멸망했냐. 주 70년 이스라엘 없어졌다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아예 그 우셨다고 예수님이 명확하고 알고 없어지고 언제 생겼냐. 1948년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었어요. 나라는 없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백성들은 어느 날 어디 꼽혀서 살고 있잖아요. 몇 대 몇 수천 대를 이어서 2000년 동안. 그래도 이스라엘이니까 모인 겁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회복하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2000년 만에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다 돼가지고 마지막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솔직히 원했겠습니까? 저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의 호소를 그렇게 했지만은 한 어머니가 그렇게 자식을 사랑했는데 결국은 이 자식은 타락해가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되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머니가 통곡하잖아요. 통곡을. 그렇게 사랑한 자식이 좀 잘 되길 바랐는데 살인자가 돼서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어머니의 찢어지는 고통 똑같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서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이거는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낫는. 얼마나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축복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교회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타성에 젖어가지고 딴 데 다 신경을 다 빼앗기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처음 믿은 것처럼 오늘 내가 교회 처음 나온 것처럼 두근두근 예배 참석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해야 돼요. 찬양 부르면서 감격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현장을 향한 또한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에게 계속 속아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언약적 한이 생겨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차라리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저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천국을 못 간다 할지라도 내 형제, 내 골육, 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가슴을 여기서 읽을 수 있잖아요. 왜? 바울은 천국을 다녀온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처럼 막연하게 믿는 신앙 아니에요. 구름 잡듯이 그렇게 찌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실감나는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우리가 현장을 향해서 이런 가슴을 가지게 된다. 특별히 불신 가정에 계신 분들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화 있을진저의 현장을 어떻게 해요? 복 있을진저의 현장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안 믿는 가정, 불신 가정일 경우에 다 지옥 가잖아요. 그거 못 받잖아요.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요. 여러분 안에서 밖에 보이는 게 있죠. 그런 유리 있잖아요.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안에서는 보여. 지옥에서는 다 보여.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잔치하는 거 다 봤어. 부자가 저 나사로 좀 보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 부모들이, 야, 저 인간 천국 가면서 날 낸데도 복음만 안 전해줬구나. 원망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보니까 다행이지만 천국에서 지옥 보이면, 지옥 보이면 뭐 저게 천국입니까? 안 보입니다. 지옥에서만 비교식 참 무섭습니다. 요즘 아파트 말에 큰 아파트 옆에 오래된 재래식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살면서 눈만 뜨면 보여. 아파트 좋네. 여러분요, 지옥에서 천국 볼 때 그 평생을 그거 보고 영원히 그 고통당하고 살아야 될 생각을 다 해보시라고. 복음을 모르면 화를 잇게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서기관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으로 완전 무장해서 화 있을진저를 완전히 끌어버리고 복 있을진저, 이렇게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현장 체인지 메이커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독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그대는 나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자가 되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돼. 내가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추궁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 천국문 여는 역할을 하겠지 그러면서 자신은 발을 빼버려. 누군가 뭐 혼당하겠지, 누군가 5천 정도 2, 3천 하겠지 뭐. 나는 발을 빼버려. 지금 현장에 빈 곳이 너무 많습니다. 2, 3천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현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역사학자 이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첫 단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해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시작을 하면,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완성시켜 준다. 시작해 보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다 책임지란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을 해라.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신다. 저는 그걸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 있어서
본당을 지었습니다. 수백억의 빚이 있는데 본당 500억이 넘는 걸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지금 또 하는 가능성이 없지만 내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헌당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세요. 여러분, 늘 제일 중요합니다.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해요. 첫 발걸음. 주의 성령께서 그러면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뭐 다 되어 있는 거 믿음이란 단어를 왜 씁니까? 여러분,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뭘 믿어요? 물컵이 있는데 믿음이란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안 된데 된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 천국 문을 여는 전도자의 삶을 앞장서서 실행하면서 생명 구원의 인생 작품 남기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언 가족들 모두 다 내 수준을 넘어서서, 내 행편을 넘어서서 천국 문을 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한마디를 잡았을 때, 내 귀에 들렸을 때 그것을 말씀을 레마로 받고 실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부터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편집하는 복음 체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